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새로 신간을 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3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제가 2005년도부터 이 미래 예측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4~35권을 지금 썼거든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지금 일주일 전에 나온 이 책자, 10월 11일 출시된 책자고요. 지금 현재 주간 베스트고 교보에서 경제 경영 15위, 도서 국내 도서 80위 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책을 사주시고, 책을 읽어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3은, 어떤 이야기로 올해 실렸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협, 리스크가 많다. 초유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거기에 기후변화와 또 석유 또는 뭐 가스를 러시아가 그죠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서구에서 러시아 가스를 사지 않겠다 등등 해서 기후 또는 에너지의 탄소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 이 위협은 무엇이고 기회는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위협적인 이런 리스크를 안았는데 대신 또 기회가 왔어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줌이라든가 줌 회의 그죠? 화상회의, 줌이나 뭐, 팀즈나 뭐, 여러 가지 모임에 다양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당한 위협을 우리가 온난화 공부, 온난화 또는 이런 회의, 화상회의,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 속에서 만난 거죠. 이것은 그 발전이 10년 또는 20년 빨리 땡겨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찾아온다. 항상 위협이 있으면 위험에는 그저 기회가 따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하나의 미래 전망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권,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제가 매일 신문 AI넷을 운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요. 제가 하루에 받는 정보도 많고요. 제가 들어가서 봐야 하는 정보도 많고요. 거의 수천 개의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그리고 변화, 신변화에 대해서 하루에 수천 권씩 받는데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신문에 올리고 하루에 그저 20, 30개의 새로운 기사, 새로운 뉴스를 책한 권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처럼 제 신문을 안 보셔도 되는데, 그죠? 지금까지 한 70만 부를 세계 미래 보고서 70만 부를 팔았다. 그죠? 13년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였다라는 걸좀 자랑하고 싶고요. 올해에는 또 15개의 최대 부상산업을 앞에 정리를 했습니다. 최대 부상산업 정리한 걸꼭좀 봐주시고요. 전 세계 지금 70개국인데, 그죠? 77개국입니다, 사실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4,500명 이상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미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 8가지를 한번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1번으로 다가오는 게 탈세계화와 탈중앙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탈세계화라는 거, 옛날에 세계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 막 글로벌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오히려 온라인 속으로 들어오고,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오고, 예, 내가 내 집에, 내 방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하고, 그죠, 커넥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초연결 세계예요.
탈중앙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앞으로 정부가 민간인들을 자 중앙화해서 센츄럴라이제이션해서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조직하고 명령하고 그죠? 오다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똑똑한 개개인들이 나서서 자기가 아는 것을 그죠? 발표를 하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이 쓸모없다고 비난하고 등등해서 똑똑한 개개인들의 권력이 가장 커지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농경 시대에는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 하면은 종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저 종교가 뭐 최고였죠. 산업 시대에는 정부, 국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가 막 권리를 차지해서 이쪽을 발전시켜야 돼, 저쪽을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 뭐 등등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가면서 빅테크라고 영뭐 아시겠죠?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그죠? 관리를 하는 이런 시대. 그 다음이 저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식 기술 시대, 의식 그죠? 의식 뇌, 브레인, AI 인공지능 이 시대가 오고요. 그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인공지능 또는 그 아주 정보 데이터로 무장을 하여서 종교도 별거 없어라고 제치고 정부도 별거 없어라고 제치고 대기업들도 그저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 공격하고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들이 여러 곳에서 공격을 당하듯이 똑똑한 개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탈중앙화의 다오가 나옵니다. 예, 다오가 나와서 이래 미래, 이리 앞으로 다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인공지능 정치인이 국회를 장악하는 이런 시대가 갈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탈중앙화에서 다오가 이제, 조직, 정부도 조직하고요, 사회도 조직하고, 거기에다가 뭐 기업도 조직을 해서 굉장히 다른 세상, 탈중앙화하는 물결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메타 로빌리티. 자,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대가 온다. 로봇과 메타가 AI 메타,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와서 복지도 바꾸고요. 교육에서 뭐 교육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은 초개인화 된 사회에서 초개인화 된 교육을 한다.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을 해도 똑같은 7살짜리가 수학을 해도 하나에는 뭐 13살짜리 수학을 이해를 다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대학생의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냥 보통 아이들 7살짜리 수학을 이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해서 개인 맞춤화 교육으로 확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에 한 학생들, 반에 2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각 가정에서 아니면은 산에서 들에서 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또는 렌즈를 끼고 엄청나게 많은 검색, 서치, 그죠? 이런 것들 정보를 접속해서 공부를 스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를 테스트해서 금방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학교 안 다녀도 대학교 졸업장을 줘야 된다. 또 얘는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졸업장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도 변하고 전쟁, 치안까지 2050년에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져서 로봇이 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메타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알고 있죠, 이제. 너무나 다양한 에어택시, 나르는 택시도 나오고 한 시간대로 연결하는 이런 극초음속 비행기가 나와요. 2025년, 뭐 짧게는 2023년부터 그죠? 화물선으로 날아다닙니다. 극초음속 비행기는 로켓이에요. 로켓이기 때문에 뭐 활주로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켓, 그죠? 하늘로 슉 쏘아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한 시간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 시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극초음속 비행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스티너스라는 게또 나와 있고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 트랜스포테이션, 온갖 것들이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중국 겁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2025년부터 사람을 태우고 한 시간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한 시간권으로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는 사양 산업입니다. 한 시간권으로 바뀌면은 우선 국가의 경계가 사라져요. 내가 한 시간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사라져요. 국가관이 사라져요. 시민권도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한 시간대로 돌아다니면. 더군다나 이 극초음속 비행기는 기름을 쓰지 않아요. 비행기 값이 비싼 게 기름값인데 기름을 쓰지 않고 그죠? 배터리로 날아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앞으로 한 시간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면 집값이 전 세계가 평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싼 곳으로 가서 살고 한 시간대로 직장에 와서 한 시간대로 일하다가 일주일 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식량 위기와 푸드 테크가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요, 거의 2035년에 토니 세바가 축산 농가가 붕괴되고 농업이 또 붕괴되고 바이오리액터라고 거기서 밥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배양육 거기에다가 정밀 발효육 뭐 그리고 식량은 또이 안에 실내에서 키우는 그죠? AI 농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메타버스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돈이 됩니다. 지금 뭐 10년, 15년 동안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그죠? 많은 이 돈을 투자했어요. 이제 돈이 됩니다. 올해부터 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VR 디벨로퍼라 그래요.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혼합현실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의 프로그램을 주로 게임하고 많이 관련돼요. 그 프로그램을 메타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시간 만에 뭐 11억을 벌었다, 뭐 2시간 만에 20억을 벌었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CT라든가, 그죠? 뭐 게임 산업에 많은 것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서 돈이 된다, 그죠? 디지털 헬스케어는 너무나 다양하게, 그죠? 원격 진료가 이제 보편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가 확대되고요. 우주의학도 발달해서 아무튼 수명 연장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해서 저희는 지금 150세 평균 수명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 테크도 있고요. 스페이스 우주 여행이 2029년에 또는 뭐2020 빨리 오면은 2027년에 우주 호텔에 사람들이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미래의 교육은 정말 많이 변할 겁니다. 이제 교육을 선생님이 인간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지식 전수는 끝났어요. 지식 전수는 대부분 칩에서 그죠? 밖에 있는 거대한 슈퍼 컴퓨터에서 나의 머리로 전달되는 이게 지금 뉴랄링크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거죠. 뉴랄링크가 2015년에 나와가지고 이미 동물의 뇌에다가 정수리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인간의 뇌에도 칩을 넣고 밖에서 여러 가지 전달하는 것을 그죠? 채널로 연결을 해서 내 머리에 전달이 되는 이런 시대로 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것이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사라지기가 힘들지만 대학교는요 아이들이 다 이제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대학교는 2030년까지 절반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AI가 나의 뇌를 스캔해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검증을 해주는 시험이 필요 없이 얘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뭐 논에서 들에서 밭에서 아니면은 저 사막에서도 접속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것은 교보문고에 그죠? 교보문고에서 박영숙
또는 뭐 세계미래보고서 치면은 쫙 나와요. 세계미래보고서 2023 치면은 나옵니다. 제 소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낸 책들이 기후재난과의 전쟁, 기후기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100개를 여기다 실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책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AI 세계 미래보고서 2023, AI 인공지능, 그죠? 세계 미래보고서. 여기는 인공지능만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세계 최초 반려 로봇과 동거하는 미래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바이 미래 포럼에 가서도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한 20여 개 로컬 TV하고 뭐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타이틀이 세계 최초 반려 로봇과 동거하는 미래학자 이렇게 다 나왔는데 로봇과 동거하는 어떤 기분인가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로봇이 얼마나 우리에게 빠른 시간에 다가오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그죠? 2023이 지금 나왔으니까 작년 10월 달에 나온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아이 아동용으로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이것은 교보에서 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은 또 이렇게 나왔고요. 등등 해서 제가, 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교보에서는 세계미래보고서 이렇게 2035, 2055 이런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2030에서 2050을 냈죠. 아무튼 교보에서는 2045, 2055뭐 이거기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 2050년, 미래 일자리 2050년 여기 보면은 기본소득을 저희가 2030년부터 기본소득을 대부분 절반의 국가에서 받게 되고, 2050년 되면은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이 우리의 앵벌이가 되어서 로봇을 많은 일자리에 집어넣어서, 그 로봇이 버는 돈을 로봇 세금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서, 기본소득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글이 있는지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제가 저자의 글에서는 뉴노멀 3.0 시대 새로운 미래 지도, 미래의 지도가 새로 생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2030년에 최대 부상 산업 15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제 지금 우리가 메가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직전에는 그죠. 코로나,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들. 거기에다가 뭐 인트레스 레이스 해서 그죠. 미국의 뭐 연준에서 자꾸 올려요. 이자 세금을 자꾸 올려. 세금이 아니죠. 그뭐 인트레스 레이트를 자꾸 올려 가지고 아무튼 위기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탈세계화와 세계화, 재세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메가 위기, 메가 크라이시스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전환, 대전환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 일론 머스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그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고요. 인공지능 정치인이 당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정치는 이제 AI가 대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너무나 부패하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요. 뭐 이런 나라는 저 북구 유럽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정치는 사양 산업이고 정치인들도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깨끗하게 우리의 그 정치를 더잘 진행을 할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법개혁, 인공지능 판사가 대신한다. 사법개혁이 일어나고요. 인공지능 판사가 나오고요. 나의 몸에, 신체 몸에 표정 그죠. 표현을 인공지능이 읽어요. 인공지능 검사가 앞에 사람을 갖다 놓고 이제 취조하죠. 취조할 때 인공지능은 사람의 눈보다 약 3,000배 이상으로 봐요. 얼굴을 딱 보면은, 아, 이게 얼굴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이미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요. 죄책감을
표현을 합니다. 얼굴이 조금 실룩실룩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불안해서 그저 눈이 막 돌아간다든가라는 이 죄책감을 표시하는 이런 표현을 읽을 수 있는 이미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로봇이 나왔어요. 그 로봇 앞에 가면은 앉자마자 그죠? 아, 이 사람이 범인이네. 아, 이 사람은 무죄야를 알수 있어요. 자, 이런 이미 로봇이 나왔다라는 거죠. 더 이제 나온 것을 더 정제하고 더 관리하고 더 이제 개발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인공지능이 검사, 판사를 대신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완벽한 것은 2050년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웹 3.0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웹 2.0보다 민주주의를 확 바꾸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야, 이건 정말 민주주의 맞네, 라고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웹 3.0. 탈중앙화 다오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될수 있다, 라고 해서 다오라고, 그죠? 이제, 그 자율,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이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드니까 탈중앙화 조직이 다오라는 게 있고요. 이 다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내각제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핵이다. 내각제는 전 세계의 대통령제에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뭐 하는 이런 시스템이 80%이고요. 내각제는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 쪽에서 또는 일본 뭐몇 군데 이런 데 있는데 내각제는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 1의 미래는 기업이 아닌 다오, 크립토 네트워크에서 그죠. 누구나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오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해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메가 크라이시스 메타 로빌리티 로봇 로빌리티 여기에도 그죠. 앞으로 무인 시대 인공지능 로봇의 경제가 온다. 이런 게 있고요. 2050년이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아진다. 휴머노이드 로봇, 반려 로봇, 그레이스 로봇, 아인슈타인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설명했고요. 킬러 로봇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AI가 네로 AI가 있어요. 좁은 AI는 한 가지밖에 못 해요. 다 바둑만 둬요.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이제 제너럴이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 파란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그린, 녹색 옷을 좋아하네. 아, 저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해. 저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 아, 저 사람 항상 웃어. 저 사람 항상 짜증을 내. 이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앞으로는 감정까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AGI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슈퍼 AI가 있어요. 슈퍼 AI가 이제 킬러 로봇 같은 거예요. 슈퍼 AI는 이제 날아다니는, 뭐 우리가 흔히 슈퍼맨이라고 하죠. 킬러 로봇. 슈퍼맨 이런 것은 아직까지 2040년, 50년이 지나야 아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죠? 지금 현재도 킬러 로봇에서 전쟁 뭐냐 하면 전쟁터에 그 뭐가 가서 드론이 가서 그냥 드론이 파괴를 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나노봇 특이점이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죠? 인공지능 뉴노멀이다. 정말 핵심 트렌드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메타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정말 한 시간대로 날아다니는 전 세계가 한 시간대로 연결이 되는 이런 초 극초 연결 사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차. 굉장히 큰것 같지만 그죠? 자율주행차는 사양산업입니다, 사실. 날아다녀요. 봐.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 에어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보다는 더 빨리 다가오는 게 항공 모빌리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헬륨 비행선으로 지금 현재, 운송하고, 헬륨 비행선은, 그죠? 수소 헬륨 비행선은 지금 현재 화물 비행선보다 10배로 물건을 많이 싣고요. 4분의 1로, H2 클리프라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분의 1로 가격은 더 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뭐가 사라지겠어요? 주로 해운, 항만, 항구,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입니다. 이렇게 헬륨 비행선으로 4분의 1 가격으로 10배를 싣고 하루 만에 또는 1.5일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렇게 드론 버스로 또 출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극초음속 로켓이 초연결 시대로 한 시간대로 세상을 연결시킬 거예요. 이런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식량 위기, 푸드테크, 이미 정밀 발효육이 나온다. 배양육이 나온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소고기 95%가 사라진다. 축산 농가가 사라지지만 고기를 배양해서 먹거나 발효시켜서 먹는 이런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푸드테크도 정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이런 것들이고요. 메타버스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메타포밍 시대도 오고요. 가상 경제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마케팅의 승자는 마케팅 메타버스에서 마케팅 메타버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래도 쇼핑 센터입니다. 쇼핑을 잡는 자가 이기겠죠. 그러나 지금 돈이 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 15년, 10년 만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의 피트니스예요. 엑서사이즈 하는 거. 각자 앞으로 피트니스 센터가 없어지고요. 각자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고령이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받아주시잖아요. 고령이 전부 메타버스 안경을 쓰고요. 그죠? 거글을 쓰고 그 세트에서 뭐 온갖 다가오는 거죠. 총알이 다가오는 거 피해야 되고 물건이 다가오는 걸탁 막아서 그죠 쓰러트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다 시켜요. 그래서 팔 운동, 다리 운동 뭐 전부 다 시킵니다. 이렇게 피트니스, 엑서사이즈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이미 돈을 벌고 있고요. 게임에서도 돈이 벌고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다양한 헬스 쪽으로 원격 진료 메타버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냉동인간, 복제인간, 뭐 디지털인간 다양한 이런 그 시스템이 많이 나옵니다. 자, 스페이스테크도 나와요. 그죠? 우주 여행, 우주 호텔에 우리가 2027년, 2029년 이미 가서 우주 여행을 하고 올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은 그죠? 뭐 이렇다. 2044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2044년이 올림픽 있는 날인데 올림픽에 사람들이 지금 그죠? 온갖 다양한 칩을 넣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 DNA를 그죠?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누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인지 누가 강화된 사람인지 그죠? 인간 강화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학벌 사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학교 학벌 뭐 이런 의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누가 더 많은 자료를 밖에서 더 빨리 받느냐. 누가 어떤 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칩을 뇌에 넣었느냐, 손바닥에 넣었느냐, 뭐,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딥 오토메이션, 교육을 재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상에 주류가 될 일자리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계 미래보고서 2023입니다. 내년 2023년을 위해서 10년 앞을 미리 내다봐요. 그래서 10년 앞에 어떤 것들이 오는지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앞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읽고 자녀 또는 손자, 손녀에게 공부를 시켜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할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